아파트 담보에서 빌라 오피스텔까지 부동산 대출 금리와 한도까지 비교 견적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와이파파입니다. 요즘 정말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죠? 아파트값의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찌 보면 여러 번의 이사로 소소한 사용 금액들이 커지는 것보다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대출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요즘 저에게도 딱 필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이곳 한 곳에서 전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의 제일 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이나 캐피탈사들까지 빌리는 돈의 크기에 따른 한도와 이자 금리 등을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곳임으로 알아두면 요긴할 듯합니다.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특별한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비교 견적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들의 이자 금지가 천차만별로 일일이 여러 곳을 다 알아보고 다니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 몇천 원의 금리 차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교 견적을 원하는 담보 건물들도 참으로 다양해서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통한 담보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빌딩인 빌라나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의 상업적인 물건에서 교회 혹은 상가 토지 같은 큰 사이즈의 물건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LTV는 금융기관별로의 대출 한도를 말하며 그에 따른 크고 적은 금리와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상황들까지도 명시됩니다. 참으로 편리하죠. 저도 조만간 이용해봐야 할 듯 한데요. 비교 견적에 따르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한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을 조회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믿음이 가네요.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모기지 센터 바로 가기.